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 세일즈를 맡고 있는 김충희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리테일 산업의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아젠다로는 다섯 가지 지금 해놨고요. 리테일 산업의 도전 과제, 저희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유스 케이스 그리고 데모 비디오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고객분들과 실제 고객 사례들을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테일 산업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리테일 산업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리테일 산업에 가장 빨리 변하는 그런 최적점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요 도전 과제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옴니채널에 대한 그 요청 관리가 그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게 지금 첫 번째 화두입니다. 지금 옴니채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리테일들은 보통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의 요청 사항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과정 그 채널들이 지금 이런 요청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음성보다는 뭐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실시간 방송,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뭐 실시간 방송을 하면 계속 요청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CC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새로운 버전의 컨택센터들과 연계해서 이런 요청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도전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판매 채널이 한 개였기 때문에 이쪽만 어떻게 되면 그 히스토리 관리만 잘한다면 뭐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봤어도 온라인으로 사게 되고 또는 온라인에 본걸또 오프라인에 가서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와 연결돼서 재고 관리도 엄청 어렵게 됐습니다. 즉, 판매 채널들이 우리가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재고 관리들이 엄청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쫓아가다 보니 신기술에 대한 적용 범위나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런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제조 공정에 대한 효율성 향상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뭐 2년, 3년 이렇게 갖고 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6개월짜리도 나오고 3개월짜리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 효율성도 향상시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만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나 사내나 자체 브랜드들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CS를 연계하는지, 이런 것들도 큰 도전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및 프로포션도 당연히 다채로워지고 다양화되고, 또 시기별로 우리가 우리 이제 유통 쇼핑몰 같은 경우는 쿠폰을 많이 붙여주잖아요. 이런 이제 쿠폰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용성 확보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리가 핸들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수요 예측을 하면서 가용성을 높여갈 수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높여갔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피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애자일하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도전 과제들의 대응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여덟 가지를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여섯 가지의 트렌드, 인더스트리의 트렌드를 맞춰서 우리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나, 이런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아젠다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리테일 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경쟁 회사들은 어떻게 했더라, 뭐 해외는 어떻게 했더라,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스토어 퍼스널리제이션이라 그래서 매장 내 고객 경험 향상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도전 과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회사들이 이런 그 앱들을 가지고 인스토어에 관련된
고객 경험 향상을 막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고객사이기도 한 코카콜라에서도 모바일 앱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 뭐그 스토어에 있는 아니면 뭐 우리 제품물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경험하고 연결시킬 거냐 이런 것도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 패스포드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내가 사고 어떤 거를 구매하고 뭐 환불하고 어떤 게 프로모션 돼 있는 걸 쿠폰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스토어 모바일 테크놀로지 아까 연결돼 있지만 전지원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매장에 이제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계속 모바일 뭐 패드 같은 것들 이용해서 뭐 실시간으로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명품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옴니채널 디맨드라 그래서 지금 이제 원활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나 뭐 우리 뭐 PC나 아니면 스토어에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는 사람하고 좀 맞닥뜨리기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마찰 저단계 구매 경험을 높여야 된다. 네,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의 익스플로전. 뭐 그래서 지금 무중단으로 지속적인 고객 리서치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 앱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객이 어떤 걸 하는지 이 앱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응답성을 더 높여서 빨리빨리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스트인타임으로 계속 재고나 제품 정보, 프로모션들을 계속 이제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연관되니까 당연히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도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재고 추적이나 가격 변동, 제품 판매 평가, 뭐 경쟁업체와 비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고객인데 한국 기업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쇼핑몰들에 대한 가격 정보들 이런 것들도 혹시 시스템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링 온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익스펙테이션, 뭐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고객 경험이나 고객 기대 가치들을 계속 꾸준히 올려주는 네,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매번마다 프로세스를 다시 보는 거죠. 지금 있는 프로세스가 뭐 1년을 가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프로세스 리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세스로 공급망 및 백오피스를 잘 지원해 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예전에 매장 보면 매장의 컨택센터 직원 이런 쪽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직원들 잘 하기 위해서 뭐 매장 CS 교육을 뭐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콜센터 뭐 컨택센터 직원들 교육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 뭐 콜센터 솔루션 업그레이드 하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매장만을 방문하는 고객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고객으로 바깥에 있는 고객들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매장 및 온라인 쇼핑 정도만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구매 패턴들을 되게 이제 소중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보면 매장 보면 단골 손님을 잘 케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슈퍼바이저들이 다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재고도 관리하고 여기 지역은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슈퍼바이징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완전히 이제 옴니채널로 다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접촉 구매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 오퍼레이션 모델로 가면 매장 운영 시간도 없어지고 매장도 줄어들게 되죠. 직원들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및뭐 모바일 원격 매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사후 처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소셜 특히나 요즘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로 막 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커머스 모델들이 나와서 판매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중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국 같은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그 중국의 그 틱톡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 이제 갑자기 스토어가 열리고 판매를 확 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챌린지들이 나오는데 보통의 챌린지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온라인 구매 고객이 오프라인 콘택트센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막 계속 옛날과 다른 패턴으로 컴플레인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줌 영상은 뭐 다시 추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이 거의 한 70%, 80%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거나 시장을 통해 물류 런타임 재고를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거래 패턴들이 이런 것들이 24시간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인 인력으로 이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뭐 재고 모니터링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뉴스 및 소셜 게시물, 뭐 미디어에 의해서 구매하는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경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직장이 레노버였어요. 그때 이제 막그 애누리닷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가격 비교를 할때 항상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덤핑이 문제였어요. 그 리셀러들 덤핑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매체들이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내가 알람을 받아야지 어떤 마켓을 지킬 수가 있어요. 덤핑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매에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지금 있는 비즈니스 구조 모델로는,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게 됐다는 게 지금 현장에 다들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솔루션은 무엇이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버든들을 줄여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어디, 어떤 테마로 자동화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공급망 쪽. 주로 공급망 쪽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을 저희가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인데요. 뭐 뒤에 실제 예가 나오겠지만 데이터 인쿼리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 라스트 마일 이런 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가 이제 항상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해서 디지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공급망 전반에 사용자 환경을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의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할수 있는데 1,800개 이상의 이제 저희 봇이나 클라이언트 조직의 서비스 구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도 많이 있지만 국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요즘에 시티즌 디벨로퍼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는 중앙 집중형으로 오토메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기술은 아니지만 고객사도 자유롭게 머신러닝이나 AI 후보들을 식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데 저희 이제 솔루션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뭐 오픈 API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에서 오토메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공급하는 거. 네,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엄청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애자일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800개 이상의 뭐 RPA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저희 파트너와 저희 보스토와 뭐 저희 레퍼런스들을 쭉 확인해본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800개 이상 저희가 보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팀들이 본사와 저희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애자일 딜리버리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앤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 같은 콜센터 솔루션도 저희하고 지금 테크놀로지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뭐 다른 기타 솔루션에서도 지금 아리를 통해서 지금 연결을 해서 IP를 연결해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의 전략적 테크놀로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에셋이라고 하는데 저희 개발자, 저희 회사에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세일즈, 네, CSM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유무형 자산들이 있어요. 저희 인력 자산도 있고 저희 이제 기본적인 부스터 같은 그런 스토어, 인스토어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동화를 공급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데 디지털 워크포스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디지털 워크포스 이런 것들이 리테일업계에 왜 중요하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 표준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라스트 마일, 항상 그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접점에 있는 수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벌써 데이터가 들어오고 일을 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화 어려운데 이런 데에서 인적 오류를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이런 보고들, 그다음에 데이터 게더링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자동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화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엔드투엔드 자동화하기 위해서 폼을 뭐다 유저들한테 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다음 행동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한 프로세스 사람이 하면 뭐 단계 한 6, 7단계는 그냥 사람이 쭉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의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료를 직접 입력하게 해주는 어떤 봇을 배치한다면 중간중간에 이제 다음번 일들을 그 사람들이 자기적으로 할수 없고 지정한 방식대로만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차점차 인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거버넌스 표준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하게 되면 디지털 워크포스를 도입하게 되면 즉각적인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이 하면 이제 어떤 매뉴얼을 찾아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워크포스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다 자동으로 처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정말 예외가 없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안내할 수밖에 없다.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성을 올리고 데이터 수집이나 뭐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있는 것과 그 연계가 되겠지만 효율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도 있고 고객 니즈도 빨리 캐치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케이스, 그다음에 디지털 워크포스라는 것들은 리테일 업계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들로 지금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영역별로의 이제 오토메이션 솔루션, 디지털 워커가 어디에 이제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아까 우리가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봤는데. 네, 옴니채널 관련돼서는 이커머스, 그래서 고객 참여나 주문 관리, 뭐 환불 관리, 뭐 재고 관리도 되고요. 반품 프로세스나 고객의 뭐 환경이라고 했는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콜센터 쪽 이런 데 많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문 관리나 환불 관리, 반품 프로세스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특히나 서플라이 체인이나 스토어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쇼룸 계획이나 뭐 인벤토리 관리, 수요 공급 계획, 화물 관리, 상품 기획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쇼룸 계획이나 상품 기획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지? 하지만 보통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우리가 직원분들이 올라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 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다음번에 마케팅 활동에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게더링, 데이터 애널리시스 뭐 이쪽에 많이 쓰인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IT에서도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제 리테일에서는 요즘에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데뭐100%다 클라우드 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토어 관리를 하면 항상 이제 네트워크나 스토어 내에 있는 포스 기계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운영 리포트를 뭐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것지만 이제 이럴 때 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넣어서 IT 운영이나 최종 사용자 지원이나 자산 추적이나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나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지불 계정, 매출 채권, 뭐 인센티브 관리하거나 뭐 과세, 우리 이제 부가세 많이 이제 이 업무들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R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 HR 굉장히 리테일에서 많이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 물어봤더니 그 엔드포인트로 가면 갈수록 이 직원의 이직률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보딩하러 채용하러 트레이닝, 그다음에 급여도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유연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도 산정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컨택센터 IT 부서 뭐 조직별 형태별 템플릿이 사전 정의된 것이 있을지 궁금하고 뭐 ERP나 AI 기반 연동 등에 대해서 구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그 템플릿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질문이 와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데요. 사실 템플릿을 표준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이 주안점이 다르게 프로세스가 다 PI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의 PI 문서를 보고 저희 컨설턴트들이 어디 어디 부분이 자동화되겠다는 이런 디스커버리 활동을 하고요. 이때 ERP나 API 기반 연동에 대해서도 제언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표준적인 템플릿을 가지고 뭘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제 바로바로 쓸수 있는 봇들은 봇스토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봇스토어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초 구축된 시나리오를 개선하기 위해 위안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간소화나 튜닝의 도구가 있는지, 사람에 의해 100% 검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 구축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를 해서 보통 우리 COE 팀이라고 하죠. 중앙에서 이제 관리하는 팀들이 만족도 평가해서 하고요. 우리 COE 팀 안에는 현업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하고요. 일반적인 이제 DB 튜닝이나 이렇게 뭐 가이드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란 게 하나의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중앙에서 관리하는 팀의 어떤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연에 한 번씩 반기 한 번씩 만족도 평가를 해서 뭐 만족도가 뭐 3.5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 프로세스는 다시 본다. 뭐 이런 이제 가이드를 가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설문조사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포털이라고 하죠. 우리 보시면 이제 수행해서 실패율, 성공률을 가지고 일정 뭐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다시 본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현업에 있는 우리 SM이라고 하죠. 그 SM의 의견을 좀 조합해서 사람이 이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시나리오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밸류 포인트죠. 베네핏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면 비용 절감, 확실히 조금 뭐 민감한 건데,
저희가 이제 사람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 프로세스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하면 보통 이제 인보이스 프로세스를 저희가 자동화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처리되는 인보이스 양을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자동화가 된다면은 이 인보이스 처리량이 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보이스는 한 2주 만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인보이스는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전체 인보이스 양의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양이 한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 개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절감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30% 처리할 거를 일주일 만에 50% 처리하니까. 네. 그래서 시간 감소되고 처리할 횟수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직원당 생산성 향상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뭐 일주일에 30% 할거50% 하니까 당연히 생산성 향상 늘어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평균 처리 시간을 줄였다. 네,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적 오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많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기나 시간 단축되고 안정성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EX라고 하잖아요. Employee Experience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원 만족도 올라가야 엔드포인트에 있는 사람들도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밸류가 올라가는 서비스의 밸류가 올라가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고객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감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 많은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감사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감사 시즌이 되는데 11월 달부터 이제 감사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람이 하는 걸로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또는 이제 샘플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처리하는 구간들이 많아지고 자동화돼 있으면 트랜잭션의 이제 가시성이나 감사성이 향상이 돼서 우리 이제 감사 완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 준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코스트 스피드, 릴라이빌리티, 뭐 스케일빌리티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일단 코스트 부분에서 이제 저희 RPA가 주는 밸류는 명확합니다. 이제 재고 최적화나 인건비 효율화, IT 비용 통합, 물류 비용 절감 크게 이제 네 가지 코스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건비 효율화 이런 건 아닙니다. 재고 최적화하고 물류 비용 절감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어떤 것들을 입력하고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세일즈 오더를 받으면서부터 자동화가 되면 불필요한 단계들이 없어지고 초과 작업들이 좀 없어지고 예외 처리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재고 처리도 굉장히 빨라지고 최적화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물류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절감됩니다. 실제로 예방적인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다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면 상대적으로 빠른 데이터 수집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 예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빨리빨리 될수 있게 뭐 사전적으로 인쿼리부터 관리를 할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피드.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AP/AI 프로세스, 매출 채권, 매입 채권 프로세스 많이 자동화 하시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떤 식으로 그 프로세스가 개선되는지를 측정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뭐냐면 한건 처리되는 시간을 보시라고요. 근데 뭐 거의 한 80% 90% 뭐 작게는 한50% 정도 그한건 처리하는 스텝 수나
뭐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행 주기가 줄어들어서 훨씬 더뭐 비용 절감이나 뭐 직업 만족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로봇은 쉬지 않기 때문에 보통 AICC 하면 우리가 챗봇이나 LP까지 생각하는데 RPA까지 연동해서 보통 24시간 대응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올라가게 되고 스케일빌리티로 가면 세일즈에 관련된 거나 뭐 프로세스 표준화, 캐파시티 관련된 것도 다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구간,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10단계면 한뭐 중간에 나오는 한 4, 5 구간을 로봇이 하게 되면 예외 상황이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 표준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결과들을 낳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로봇을 넣어서 RPA를 넣어서 표준화함으로써 일관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네, 유즈 케이스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RPA 유즈 케이스 카테고리가 크게 6가지 있어요.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서플라이 디맨드 플래닝 하는 거, SCM 쪽 플래닝 하는 거 있고요. 세일즈 액티비티, 인스토어 플래닝, 뉴 프로덕트, 인스트럭션, 뭐 마케팅,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있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지금 보시면 리테일에서 쓰는 것들 이런 유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주로 서플라이 디맨드를 보시면 데이터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백오피스 보고하거나 뭐 리품 반품 관리 뭐 이런 인벤토리 모니터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세일즈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결제나 관리 보고 뭐 분석, 채널 분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세일즈 앞단에서 있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나오는 분석 영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인스토어 플래닝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플래닝이지만 지금 보시면 배치 계획이나 인벤토리 추적이나 뭐 시간 관리, 재고 관리, 보통 관리, 오퍼레이션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프로덕트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이나 고객 동향이나 수요, 제품 예측이나 피드백 처리 이런 것들 합니다. 물론 수요나 제품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어떤 AI나 머신러닝의 영역이지만 그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툴들에다가 입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뭐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뭐 이런 것들, 캠페인 분석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같은 경우는 챗봇이나 쇼핑 도우미봇을 연계해서 그거를 이제 뒷단에서 처리해주는 오퍼레이션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문 처리랄지, 로열티 프로그램 관리랄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체인을 보면 오더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HR, 사람을 고용하는 데까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하고 파이낸스 어카운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마케팅까지 쭉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워런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프로큐어 투 페이 뭐 지금 뭐 소스 투 페이 뭐 SAP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ERP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쪽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편적으로 어떤 태스크 위주가 아니라 엔드투엔드로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오토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실제 매출 증대가 얼마까지 오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면 매출은 솔직히 영업의 예시고요. 영업을 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뭐 기계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생산성 향상에서 본 거는 제가 이제 해외 사례긴 한데 AP/AR이라고 그러죠. 그 매출 채권 관리, 인보이스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전 세계 이제 굉장히 큰 패션 스포츠 브랜드인데 일주일 내에 처리되는 전체 인보이스 양이
만약 100건을 우리가 그 회사가 분기당 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처리되는 게 30%인데, 이게 자동화하고 나서는 50%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내에 처리된 게한 70%에서 90%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랐지, 뭐 이렇게 매출 증대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 관리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오더가 오면 이제 SAP 구매주문서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OCR 엔진이 자동으로 캡처를 하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사람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주문 정보를 다 이제 비교를 하죠. 로봇이 다 비교를 하고 이게 이제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시 리턴을 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잘된 거는 로그인하고 오더 엔트리 넣고 오더 클렌징 하게 되는 상황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뭐 견적서 생성 같은 경우도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바로 뭐 CPQ라고 그러잖아요. Configure, Price, Quote 뭐 이렇게 팀의 이제 파트너 뭐 팀이 있으면 이런 팀한테 보내면 이걸 담당자한테 보내게 되면 이거를 바로 담당자가 읽지 않고 뭐 스탠다드 템플릿에 있다면 로봇이 바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뽑아가지고 SAP에 이제 추적하게 할수 있게 다 입력하고 커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팀한테 검증하는 작업들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다면 템플릿 통해서 예외 사항 처리해달라고 이제 로봇이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챗봇을 통해서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신규 어카운트 생성이나 고객 어카운트 생성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콜센터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하면 바로 지금 여기는 이제 SAP라고 얘기했지만 ERP에 입력하게 되고 제출하게 되면 로봇이 그다음부터 이제 자동으로 입력 처리하고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용처에 맞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유스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직원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는데요. 네. 채팅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타임이 짧아지고 주기가 빨라지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채팅창에 나와 있으니까 채팅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모 비디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왓츠앱을 통해서 했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챗봇이랄지, 뭐, 메신저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서 보시라고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메일 아이디를 묻고 오더 캔슬하는 걸 하고 있죠. 물론 이게 RP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NLP 엔진이나 이런 것들 다 연동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안에 있는 이메일을 딱 이렇게 캐치해서 오더 내용들을 이제 찾아내고 거기 오더 캔슬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나온 NLP 엔진 같은 것들을 조금 접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캔슬 할수 있고요. 이제 뒤에 이제 어떤 거를 캔슬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캔슬 품목을 이 사람이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다시 캔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API로 다할수 있지 않느냐? 할 수, 뭐, 당연히 개발할 수 있지만 모든 걸다 개발하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LP 엔진 정도만 뭐 구글이랄지 다른 NLP 엔진 같은 거 쓰고 뭐 뒤에 있는 처리하는 것들은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RPA 같은 것들로 처리하기 감하면서 기존 레가시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콜센터 데모인데요. 인바운드 콜센터 데모인데 우리가 이제 신규 서비스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전화로 세일즈를 했어요.
세일즈를 해서 신규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이 프로세스를 하나 딱 이렇게 로봇 서비스처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바깥에 두 개밖에 안 올라와 있지만 여러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 이제 아리라는 이런 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주 쓰는 서비스로도 이렇게 마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통화를 했는데 커스터머 레퍼런스 고객 뭐 넘버가 있다면 그걸 이제 이렇게 엔터를 누르게 되죠. 사비에서 엔터를 누르면 지금 이 화면 안에는 로봇, 이 PC 안 로봇이 없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로봇이 이렇게 이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칭을 해서 현재 이제 상황들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훌루나 디즈니 플러스나 ESPN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를 추가하는 이런 것들은 간단히 이제 우리가 사전에 정의된 설계한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 아이디가 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엔드를 누르면 이분들한테 신규 서비스가 추가 주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됐다고 나오는 상황이죠. 아, 이거 지금 이제 왓츠 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메신저 앱이고요. 사내 메신저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했고요. 특히나 이제 건설 현장 오더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게 사내 메신저 통해서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벤더 프로세스, 벤더 생성하는 프로세스고요. 지금 이제 리퀘스트 폼을 이제 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운로드해서 뭐 적어내서 뭐 ERP 입력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운로드하고 리퀘스트 폼에다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은 RPA하고 저희 이제 IQBot이라고 하는 지능형 OCR 제품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방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벤더에서 폼을 주면 이 폼이 이제 이메일로 오면 이거를 IP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능형 OCR인 IQBot이 읽어드리죠. 이걸 다 읽어드리고 CSV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외가 있으면 사람이 처리하고요. 예외가 없으면 자동으로 SAP에 뭐 ERP죠. ERP에 입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학습하는 것부터 나왔는데요. 저희 이제 IQ가 좀 예전 버전이지만 간단하게 어떤 필드를 학습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OCR이 읽어드리는 것들이 이제 네모 박스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박스로 나오게 되고 이 박스 중에 어떤 거를 읽을지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얘는 이제 그때부터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학습된 거를 이렇게 로봇 스크립트 안에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 API 연동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에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벤더 폼이 왔으면 이제 한번 실제로 로봇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지금 보시면 각 단계들이 나오는데 거의 자연어예요. 저희가 개발하는 그 스크립트들이 보시면 이걸 스크립트를 설명하는 게 거의 자연어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커넥트한다, 뭐 체크한다, 뭐 지금 보시면 IQBot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열어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CSV 파일로 정리가 됐고 이제 이 다음에 SAP 즉 ERP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스텝들이 있으면 다른 스텝들을 계속 이제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쉽게 학습할 수도 있고 이 학습된 거를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뒤에 리얼트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들 보시면 저희 고객들이 꼭 리테일 산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엔지니어링, 하이테크, 매뉴팩처링, 뭐 텔레콤, BSFI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고객들을 보시면 뭐 유통부터 제조까지 여러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실 만한 리테일 회사도 있을 거예요. 네.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시면 네. 정말 아실 만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코스트코랄지, 부스트, 뭐 나이키, 뭐 지금 보시면 네슬레, 뭐 캠벨 뭐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다음 장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쓰고 있는 케이스들을 익명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컬렉션이나 애널리시스. 그래서 이제 소매 매장이나 물류 창고에 대한 물류 관리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 ERP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서 창고를 할지 물류 회사를 이제 에서 쓰는 건데 창고를 관리하거나 하는 건데 이제 봇을 사용해서 모든 상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에 이제 창고나 물류 운영에 이제 적용해서 간소화를 시켰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엔드포인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요즘에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패드 같은 걸 줘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끔 예전 같았으면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도 했지만 뭐 그게 안 통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수기로 입력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말단에다 로봇을 넣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 엔트리 쪽 많이 나오는데 제조 프로세스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발 샘플링 뭐 당연히 어디 회사라고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샘플링 주문들을 많이 해요. 신발에서는 뭐 대량 주문하기 전에 일부 샘플링 주문하는데 기존에는 23클릭을 했었어야 합니다. 어떤 걸 하면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3개의 클릭만으로 업그레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꼭 RPA로만 개발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API나 RPA 같이 이 접목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데이터 엔트리 또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구매 및 인보이스 처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테일에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능형 OCR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PO를 빠르게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거래 부서에 대해서 송장 조정하거나 뭐 공급업체 송장 명세서와 전형 송장을 뭐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SAP나 엑셀을 다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컬렉션인데 저널 조정이라는데 저는 이제 이 마케팅 용어가 좀 익숙치 않은데 마케팅에서 이제 저널이라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에 가는 이제 어떤 템플릿이나 어떤 팜플렛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메일 수신 프로세스 시작부터 자동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메일 나가는 것부터 로봇이 다 나가게 되고 타켓별로 나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해서 타사 플랫폼하고 통합하는 거. 우리 플랫폼에 있는 내용을 다른 마케팅 플랫폼이나 다른 쇼핑몰 플랫폼에 이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RPA가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일포스나 엑셀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연동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 요거는 이제 국내도 비슷한 케이스가 저희가 있는 것도 하는데 약간 요거는 일본 케이스입니다. 일본 케이스라서 아까 그 L자로 시작하는 일본의 그 편의점인데 예. 그 1,300개 이제 하나지 지역에 있는 1,300개 있는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3만 5천 개의 SKU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는지 평면도와 비교해서 매장 레이아웃 예상대로 이제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데 현장 직원의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패드 같은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실제로 잘 진열하고 있는지를 뭐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엑셀이나 이메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세일즈 오더 상에 이제 최신 재고 현황들을 뭐 ERP인 SAP에다가 넣어서 보고서 생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AP, 엑셀, 아웃룩 같은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로봇들이 넘나들면서 업데이트하고 저장하고 메일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는 규칙에 따라서 인벤토리를 계속 조정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엔트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데이터 쪽인데, BOM은 시즌마다 업데이트하고 세부 사항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앞서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의류 회사입니다. 의류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각 공장에 대한 BOM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태블루나 파워빌드하고도 연동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하는 건데요. SO를 취소하거나 감소하거나 취소 날짜 처리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서들을 만들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ERP나 엑셀이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로봇이 이용해서 각 담당자들한테 중복 파일 취소하고 고유한 거 처리해서 뭐 취소 날짜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로드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으로 보니까 이제 신용도 리뷰를 하는 거죠. 마케팅, 파이낸스 쪽에 신용도 리뷰인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공급업체 웹사이트 액세스에서 보고서 파일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동향 보고서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동남아 쪽에 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특정 회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소매점 대리점 관리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 사이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커머스인데 지금 이커머스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예, 저희 이커머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예, 거기서 이제 어느 쪽에 사용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파이낸스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이커머스 말고도 지금 뭐 거의 다 모든 저기 회사들이 이커머스라서 리테일 회사들은 저희 레퍼런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 세일즈랩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클레임 프로세싱, AR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AR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결제 부채에 대해서 자문을 작성해서 계속 메일 보내고 재무팀 에스컬레이션 하라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엔트리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비용 같은 것들 보고하고 민증금 처리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부가가치세 정보 미리 다 엑셀에다가 스프레드시트 가져와서 검증하고 온라인에서 VAT 양식 작성하고 업로드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널 리콘실리에이션 그래서 뭐 IPA는 SAP 저널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그 윈셔틀이라는 소프트웨어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다 전을 보내기 위해서 입력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하는 거 있는데 물론 얘는 더 많고요. 하고 있는 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리테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업력도 있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드포인트부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굉장히 논의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지금 재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
저희 아마 이제이 파일들은 당연히 메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는 공유가 될 거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거의 이제 끝나간 지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네. 아, 요거는 그 개발 기간 말씀하신 이거는 케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만에도 만드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A360 사용중입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저희 A360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리테일에서 아까 마무리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면 고객들이 많아요. 특히나 대리점 같은 경우나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데는 꼭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저희 어텐디드 북 같은 것들을 주고 아니면 아리 같은 것들을 주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리테일이 아니지만 리테일에 연관된 저희 제조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안드로이드 패드에다가 지금 이런 아리 서비스들을 올려서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빨리 재고 처리나 아니면 뭐 물품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물론 이제 RFID 같은 것도 다 되지만 식품 쪽 가면 이 파우더로 된 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관리하기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사 RPA에 호환되는 기능이 있나요? 뭐 타사 RPA하고 저희 호환은 되지 않은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고객분들은 이 RPA는 하는 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저희 걸로 데이터를 옮겨줘서 그다음부터 일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활용하지는 않고, 네, 호환되지는 않고 그렇게 이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PI 연동 같은 것들이 좀돼 있으면 좀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를 못 하신다 그러면 뭐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저희 거를 그 뒤에 데이터를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보는 예,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해외 지금 고객들은 거의 80-90% V11 시장에서 마이그레이션 다 하셨고요. 국내에도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저희도 분기마다 뭐한 20개, 30개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생각하면 내년 한 상반기쯤이면 다 마이그레이션해서 성공적으로 다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까 N사, 뭐 코스트코 이런 데는 다 마이그레이션 다 하셨고요. 네, 3시가 돼가지고 이 오늘 뭐 준비한 것들 다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129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제가 잘 준비해서 보스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